네, 오늘이 5월 8일인데요. 이 시간에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최고급 나물. 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참나물이 있죠. 또 밀나물, 영화자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베스트 3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자, 오늘 하나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아, 근데 세 종류 다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나물도 어렵고요. 영화자도 쉽지 않고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 보면은 침엽수죠. 침엽수 밑에 주로 자생하는 밀나물. 기력 보강제죠. 보신제를 한번 찾아 보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한 30분 이상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저기 고라니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밀나물을. 영화젓도 좋아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청가시덩굴은 많아요. 근데 밀나물은 지금까지 안 보여요. 진짜 엄청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찾아보고요. 자, 제가 겨울에 밀나물은 덩굴 식물이잖아요. 겨울에 이제 다 잎이 떨어질 때 걔네들은 마른 상태로 줄기하고 잎이 그대로 노랗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찾기가 쉬워요. 밀나물은. 그래서 제가 겨울에 몇 개체를 찾아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찾아보고 못 찾으면은 제가 겨울에 찾았던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뭐가 있긴 있는데 비슷한 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우, 야, 까시. 여기, 여기 있긴 있는데, 비슷하죠? 저기 비슷한 게 있는데, 와서 자세히 보니까, 청가시네요. 청가시덩굴. 여기, 어미가 이렇게 있고요. 청가시예요. 청가시하고, 선밀나물은, 좀, 잘 뛰는데, 밀나물이 안 보이네요. 밀나물이. 와. 밀나물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 이런 것도 다 청가시 덩굴이죠. 자, 여기도 뭐가 있는데, 이것도 청가시예요. 이것도 청가시 덩굴. 와, 청가시 덩굴은 많아요. 여기 보세요. 이런 데 다 청가시 덩굴이 엄청나게 많은데 밀나물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겨울에 찾아놨던 그곳으로 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도 선밀나물은 있고요. 얘네들이 선밀나물입니다. 선밀나물이 씨를 달았네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자, 얘가 바로 그렇게 찾기 어려운 밀나물입니다. 얘를 꺾어서 딱 먹으면요, 달고 물도 많고 고소하고 그렇습니다. 자, 생으로 먹는 나물 중, 사냥초 중 베스트 3에 들어가는 자, 밀나물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이 밀나물이 여기서 이제 저기 덩굴손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생기기 시작했네요. 덩굴손이 생겨서 이런 나뭇가지를 타고 이제 덩굴 식물로 이제 자랍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요, 이 줄기하고 잎이 다른 나무들 잎은 다 떨어졌는데 얘네들은 노랗게
그 줄기하고 잎이 나무에 걸쳐 있습니다. 그때 겨울에 그때 찾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얘도 겨울에 찾아 놓은 거예요. 얘도 그 자리에 오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 영상을 보면은 밀나물 찾는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겨울에 찾아야 됩니다. 자, 또 찾아놓은 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도 봤거든요. 아, 뭐 정확하게 있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는 자 올라온 지가 좀 됐어요. 잎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보세요. 덩굴순도 이제 나오네요. 옆에 이 나무를 잡고 이제 덩굴로 자라겠죠. 자, 정확하게 자 겨울에 제가 찾아놓은 곳으로 왔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밀나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나무를 타고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번 가볼까요? 밀나물은 침엽수 밑에서 거의 많이 뛰거든요. 근데 여기는 활엽수예요. 활엽수 밑에도요 종종 있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겨울에 이 줄기 마른 줄기와 마른 잎이 나뭇가지에 걸쳐 있는 거를 제가 찾고 영상 작업을 했던 곳입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때 의아리하고 밀나물하고 찍었었죠. 자, 여기 지금 그 의아리가 저기 보면은 엄청나게 크네요. 엄청나게 튼실하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얘는 이제 어떻게 덩굴을 어떻게 뻗쳐나가냐면은 덩굴손이 없어요. 얘는 이렇게 가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양쪽에서 그래갖고 이 가지를 나무에다 걸치면서 자 갑니다. 엄청나게 커요. 자, 나 이렇게 큰 밀나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밀나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아리. 와, 엄청나게 큰 의아리가 이렇게 있네요. 야, 대단하네, 대단해. 야. 자, 이런 식으로, 자, 뻗어 갑니다. 자, 요 바로 밑에서 제가 밀나무를 봤었죠. 자, 그러면 올라왔나 한번 볼까요? 자, 저쪽에 보니까 밀나물이, 와, 이 밀나물도 얘도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 속에서 이렇게, 이게 나무잖아요. 이 나무 속에서. 영하자도 그렇지만은, 이 밀나물도, 그렇지 않으면 고라니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저기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약간 그 보라색 연한 보라색을 띠지만 조금 있으면 햇볕을 받으면 얘도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자, 점점 초록색으로 바뀌죠. 자, 여기 보세요. 얘도 지금 건 1m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이게 그렇죠. 자, 얘도 이제 이 나무 여기 나무 여기 지금 위에가 나무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덩굴손을 감고 이제 자라겠죠. 얘는 고라니 공격은 안 당할 것 같아요. 이 나무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덩굴을 뻗어 가지고 자라겠죠. 근데 밀나물하고 의아리는 이런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겨울에 걔네들은 남아있습니다. 걔네들 줄기도 노랗게 잎도 노랗게 떨어지지 않고 이런 데 걸쳐 있어요. 그때 찾는 게 가장 쉬워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 여러분들도 아주 귀한 찾기도 어려운 밀나물을 한번 맛보시고 싶으면은 한겨울에 산행을 하시다가
덩굴 식물이 노란 잎을 달고, 아, 그러니까 이게 단풍이 진 거죠. 어, 다른 잎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잎들이 없으니까 너무 쉬워요. 지금은 얘네들 때문에 안 보여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겨울에, 아, 잎들이 전혀 없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게, 아, 줄기만 남죠. 줄기만, 잎은 없고. 그런데, 아, 저, 밀나물이, 아, 덩굴을 뻗어가지고, 노란 줄기와 잎이 이런 나무에 걸쳐 있습니다. 그때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 아주 찾기 어렵고, 아주 고급스러운 밀나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고, 또, 아, 어떻게, 아, 찾아서 맛을 보실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작업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